오늘 그 에이드케어의 경우에 너 자기 소개하고 진짜 어렵게 이 대회를 승리했는데 좀 기분이 어떤지. 안녕하세요. 그리핀의 미드를 맡고 있는 유카의 손우현이라고 합니다. 오늘 LPK 승리가 사실 오기 전에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, 왜냐면 저희 팀 기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. 근데 실제로 어렵게 경기가 흘러갔고, 하지만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더 이제 보충해서 올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저번에 타자 선수도 이제 합이 좀 아직 안 맞는 단계라고 얘기했거든요. 본인 봤을 때 지금 100을 10을 만점으로 한다면 합이 몇까지 맞춰도 될까요?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게 저희가 정말 최고 기량일 수도 있고, 당연히 그게 아니길 바라겠지만, 저희는 다섯 명 모두 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 기량의 한계치까지 올려볼 생각입니다. 오늘 플레이에서 뭐가 좀 마음에 들었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? 오늘 좀 과감성이 돋보인 플레이들이 별로 없었던 게 좀 아쉬웠었고, 팀원들 오늘 좀 많이 싸우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잘 안 따졌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잘한 플레이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안 좋은 거. 2세트에서는 이제 패했고 3세트도 거의 뭐 후반까지는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. 네. 그 좀 총평을 해볼까요? 어디가 좀 아쉬워요? 3세트 때 사실 저는 저희 팀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바이퍼 선수라고 생각하는데, 바이퍼 선수가 2대4 하는 순간 좀 많이 세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저라도 이제 도현이는 뭐 알아서 믿으니까 저라도 제가 한번 지금 정말 질 것 같아서 좀 그런 노데스 플레이에 집중해서 해서 그런 부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도 이제 한상용 감독님이 지난 경기 때 LCK 25연패 그때 이제 승리를 했다고 오늘 인상했잖아요. 네. 그 혹시 얘기 들었는지 하고 네. 어떤 기분이었어요? 그 한상용 감독님이 25연패를 듣고 아 이게 정말 승리가 간절하셨구나, 그리고 실제로 그날 경기도 저희가 더 간절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승리에 간절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승리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유카 선수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거의 관종 아니었냐 얘기하는데, 팀에 합류하는 순간 이게 막 너무 수줍고 그런 성격에 놀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본인은 좀 어떤 것 같아요? 조금 더 제 개인 플레이에 집중하고 싶고,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플레이를 좀 더 맞춰주고 싶고, 그런 부분 좀 게임 내적인 부분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팀 분위기는 좀 어떤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숙소 분위기는 항상 뭐 사실 2연패 할 때도 좋았고 분위기는 항상 좋은 편인데, 사실 분위기는 좋습니다. 좀 개인적으로 좀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이번 시즌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? 사실 팀의 목표가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, 팀 성적은 당연히 결승전에 가서 우승하는 게 목표고, 그냥 제 개인적인 목표는 실력만 따라오면 알아서 그 성적도 따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좀 스프링 시즌에는 좀 끝까지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느끼는 점은, 그리핀은 작년과 당연히 모르겠지만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막 단합이 잘 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본인 느낌은 좀 어땠어요? 작년 그리핀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, 아직은 저희는 작년 그리핀만큼 성적을 내지도 않았고 그만큼 퍼포먼스도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값에 부응할 만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직은 그거랑 비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팬들에게 한마디 하면? 그리핀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항상 지금 좀 2연패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, 그럼에도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, 그런 부분에 보답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. 오늘 본인이 생각하는 MVP는 누가라고 생각해요? 숨은 MVP? 저는 바이퍼 선수 주고 싶어요.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이퍼 선수를 한번 그려볼래요? 바이퍼 선수. 네. 좀 옆에 사이트 해주고 본인 사이트.
있습니다. 좀 이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? 바이프 선수가 네. 숙소에서 좀 약간 흐에 이런 식으로 좀 신날 때마다 하는데 그게 떠올라서 그리게 됐어요.